앱에 대한 궁금증을 거침없이 파헤쳐보는 박용우의 어플까 말까. 아,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아, 요즘에 핫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앱들을 직접 써보고 직접 그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 숨겨진 이면,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못 본 것들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리얼한 앱 평가와 함께 그 개발자들이 또 못하셨던 얘기도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오늘 그런 건데 오늘 첫 손님으로 오시게 됐어요. 우리 그 최근 독서 SNS 앱, 네, 네 플라이 앱, 플라이북? 플라이북. 네, 네, 플라이북의 김준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 오늘 어플까 말까 좀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네. 첫 시간에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아,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플라이북 어떤 앱입니까? 네. 플라이북은 친구들이 읽고 있는 책을 보면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책의 내용이나 서평 위주로 책을 접했다면, 사람, 플라이북을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앱을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네.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이 있네요. 네. 예, 먼저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처음에 나와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의 책 소식을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시면 책에 대한 어떤 리뷰 글이나 서평에 대한 내용을 친구들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제가 상황에 따라 읽으면 좋은 책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취업으로 고민될 때 읽으면 좋은 책, 선물하면 감동이 배가 되는 책 등 상황별 책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더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다른 기존에 봤던 어떤 책 읽기 앱, 책과 관련된 앱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앱들과 완벽하게 차별화된 온리 원 포인트, 이건 나만 우리만 갖고 있는 거다. 뭐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먼저 플라이북은 기존의 다른 책 서비스들과 달리 책을 소개할 때 책의 분야나 어떤 장르를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고 또는 베스트셀러나 신간 위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실제 그 상황에 포함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책을 더 읽고 싶게 만든다는 것이 저의 큰 차별점입니다. 그 초기에 이런 컨텐츠들이 세팅이 돼서 이제 어떤 수많은 책들이 많이 올라가고 친구들 중심으로 그걸 퍼뜨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점점 이게 나무가 자라듯이 자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처음 이 플라이북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SNS를 포함한 온라인 채널과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묵독 파티나 북콘서트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사용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이벤트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앱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두 가지가 기둥인 것 같아요. 기본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뭐 베스트셀러 중심이라든지 그 신간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사람 중심, 그다음에 상황 중심으로 묶어서 상황을 아는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기본으로 한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좀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들이 장난스럽게 달린다거나 그 초창기에 이렇게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진정성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급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표님께서는 다른 보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친구 소식 외에 어떤 다양한 사용자들과 팔로잉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컨텐츠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실제 이제 탑 플라이어라고 해서 네네. 각 분야별로 직업군별로 고퀄리티의 책을 소식을 올리는 분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고퀄리티 소식을 받고 싶다 했을 경우 이분들을 팔로잉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조금 더 원활한 사용 경험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코너 자체가 이렇게 돌직구만 날리고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단점만 지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좀 더 보완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게 또 저희 코너의 또 의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 말을 듣고 또 이미 있다거나 또 그 부분에서 미리 대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이 틀을 잡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장난스럽게 올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필터링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서비스들과 사회적 관계, 막 SNS 서비스와 연계되면서 이게 가치가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그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 이것이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 연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장난스럽게 올라왔던 콘텐츠들에 대한 필터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 여기서 스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친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보완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끝으로 이것에 대한 총평을 내려야 되는데요. 저희 코너에서는 습관지수라는 걸 따져요. 네.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러 가거나 투자 심사를 할 때 제가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저게 사람들의 습관을 바꿀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보는 게 제 어떤 그 기준 척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습관 지수로 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요.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점수를 드린다면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습관 지수로 따진다면 53점 정도? 아직은 습관을 만들기에는 틀은 갖춰졌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엔진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점수를 좀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박용우의 어플까 말까 참 이름도 다 특이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최초로 독서 SNS 플라이북을 한번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도 솔직 담백한 분석과 가감 없는 분석, 약간은 좀 출연하신 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를 또 보완할 수 있는 컨셉도 아주 짧지만 그걸 갖다가 생각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에서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준현 대표님 오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먼저 좋은 기회 주신 점 굉장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박 대표님의 어떤 굉장히 돌직구스러운 평가에 굉장히 나름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어떤 기대치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그게 열심히 하라는 택시질로 받아들여서 우리 서비스가 더 잘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